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두 개가 됐는데 세일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글로 전달 드리려다가 점점 많아지면서 짧게라도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세일 정보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쪽에 없는 세일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그럼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두 번째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세일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서눌러 주시면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LNCC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계속되고 있는데 최대 40%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이 사이트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세일되지 않는 제품들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버버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다운 패딩 이미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13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버버리 지갑 같은 경우도 33만원에서 추가적인 20%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카프 종류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숄더백 가격 좋습니다. 현재 세일되고 있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세일되지 않는 발렌시아가 제품이라든지 구찌, 프라다, 버버리 등등의 여러 인기 제품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테사비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이 사이트도 잘 뒤져보시면 역대급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스펜 패딩 텐시가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특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캐나다 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가디건이라든지 오라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종류들도 231불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2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오베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종류라든지 메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추가 세일 받으시면 132불 계산해 보시면 17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들도 19만원 구입 가능하고 폴 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두베티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무어로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추가 세일 다른 곳에 알려져 있지 않은 세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마찬가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소스 사이트 최대 80%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기존에 세일됐었던 제품들 할인폭이 커져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한데 무료 배송 조금 느립니다.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배송 선택하시고 추가 비용 지불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디다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롱패딩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해서 62파운드 계산해보시면 10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제품들도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 세일 가능하고 바버 퀼팅 자켓이라든지 바버 왁싱 자켓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인기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폴로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국 배송된지 또는 설정을 미국으로 변경하셔가지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최대 80% 그 금액에서 추가 세일까지 가능해서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샵밥 사이트 이미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소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부츠 종류부터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도 여러 인기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 명품 편집샵 인큐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입력 시 세일 적용 가능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NRG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랙 자켓 지금 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면 호주 달러 112불 95,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제품은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DKNI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패딩 종류, 아우터 종류들 모아서 추가적인 70% 세일이 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파카 종류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롱패딩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75불 말도 안 되는 금액 97,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여성 제품들도 패딩 종류, 코트 종류 70% 세일돼서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만 마커스 미국의 백화점 사이트 여러 인기 명품 제품들 3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마른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부터 수인 보여드리고 있는 수영장에서 신으면 딱 좋은 이런 로퍼 종류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드러너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 맨 아래쪽 부분에 나와있기 때문에 할인 코드 없이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토리버치 미국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아래쪽에 빨간색 금액으로 나와있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핸드백 종류라든지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니시라인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그리고 정상가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검정 세탁 세일되는 곳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다른 곳은 이곳보다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추가 세일 받으시면 32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이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40%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됩니다. 인기 신상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기존에 세일됐었던 제품들도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보틀 미국 공식 홈페이지 텀블러 굉장히 저렴한 금액 2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 세일 적용돼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빨대 달린 텀블러 20% 세일 가능합니다. 현재 32불에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제품 마찬가지 추가적인 20% 현재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되는 제품들 위쪽에 할인 적용된다고 적혀져 있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여러가지 텀블러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샬 스피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아마존 사이트에는 품절되어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엠버톤 크림 색상 120불에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입이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IP만 우회 접속하시면 구입 수월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이런 작은 제품 스탠모어 2제품 같은 경우도 200불에 아직도 판매되고 있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원하시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애플 펜슬 2세대 제품 82불 최저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뱅앤올룹슨 보여드리고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스피커 관부가세 내지 않고 135불 정도 만나볼 수 있고 원래 다른 색상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동일한 금액에 판매됐었는데 현재는 검정 색상만 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SSD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삼성 모니터 종류들도 여러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컴퓨터 관련된 제품 150불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티 보여드리고 있는 텀블러 종류라든지 머그컵 등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워터픽도 여러가지 버전의 제품 마사지건의 끝판왕 테라건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구글 CCTV 초인종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아마존 제품 여러가지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에어팟 제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169불 나오면 구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격 떨어지고 재고 들어올 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직과 띨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2개 올려드렸기 때문에 좋아요도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3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